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악명이 높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은 30절을 소개한 것처럼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왕 중에 악명 높은 왕입니다. 특히 그의 악행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한 것과 또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숭배하기 위해 사마리아의 신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지만 아합은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열성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아합은 이스라엘 내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우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합 왕의 이러한 악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아합 자신도 결국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아합 왕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의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로 받게 되는 대가는 매우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고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그의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면 그 결과는 아합 왕과 같이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그의 악행을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스스로 영적인 쇠퇴와 멸망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의 악행은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도 많은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노력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순종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명령을 순종했고 또 그 결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삶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삶은 더욱더 의미 있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 왕의 악행과 또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그분의 축복과 주의 힘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의 말씀과 계명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 아합 왕과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합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 권력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한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